자, 망초 때 드디어 끓기 시작해서 저희는 씻지 않고 그냥 바로 넣습니다. 그죠? 바로 씻지 않고, 예. 씻지 않고 그냥 바로 끓는 물에 집어 넣어서 요거를, 자, 소금 좀 넣은 거에 참 여러분. 소금 넣고 데칩니다. 어휴, 큰 솥이네요, 한 솥. 자, 지금 제가 지금 이걸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거를, 아, 데치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목매살면 안 돼. 예, 요거는, 여러분, 말캉하면 안 돼요. 나물처럼 말캉하면 안 되고. 숨만 죽여. 예. 숨만 살짝 죽인다. 안 끓여도 돼. 예. 딴 거는 끓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많이 끓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불이 예. 세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불이 세기 때문에 자. 가지집 있으면. 자, 이렇게 해서. 자, 물에다 담깁니다, 이제. 자, 요렇게 담궈져요. 이제 여기서 씻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살짝 그냥 들어갔다 그냥 나왔죠? 거의 지금 숨만 죽이고 나왔잖아요? 숨만 죽이고 나왔는데, 이거를 씻어서, 아주 흙이 안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씻은 다음에, 담궈 놓는 걸 조금 여러분 오래 담가 두세요. 왜냐면 이 망초 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약간 망초는 조금 향이 나요. 허브 향 비슷하게 이걸 무슨 향이라 그럴까? 향이 좀 나요. 근데 한약 냄새처럼 약간 냄새가 나는 거 있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제가 아는 언니는 이 망초만 먹어요. 이거만 향이 나는 망초만 맛있다고 이거만 먹는데. 자, 여러분은 그거 가리지 말고 이것저것 가리지는 마셔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려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씻은 거를 한 2시간 정도만 우려내세요, 여러분. 2시간 정도만 우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건져서 건조기로 갈 겁니다, 저희는 건조기. 아니면 여러분 조금 그 물기를 삐들삐들하게 말릴 거예요, 이거를. 삐들삐들하게 말려서 갈 거니까. 예, 건조기 없으면은 그냥 저기에다가 발에다 널어서 예, 말리세요, 물기를. 햇볕에다 놓든 뭐 그늘에다 놓든 바람이 잘 들어오는 데서 이거 뿌들뿌들 말려주세요. 작은 양은 네. 그쵸, 작은 양. 예, 저희가 보내드린 2kg 단위의 그 받으신 거는 그냥 얼마 안 되면 그냥 선풍기 틀어 놓으세요, 여러분. 예, 채반에 놓고 선풍기 틀어 놓으세요. 살살 한 번씩 뒤집어 주면 금방 말라요. 예. 선풍기 틀으시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물을 흐르는 물을 약간씩 흐르게 했어요. 그리고 선풍기를 틀어 놓고 삐들삐들하게 말리면서 한 번씩 뒤집어 준다. 그거를 과정을 이제 할 건데 저희는 건조기에서 말리니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어서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형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망초 때 나물. 뭐 넣는지 가르쳐 주시죠. 소금. 망소금. 망소금 넣고, 식용유 넣고, 그 다음에, 풀마늘 조금 넣고. 그게 끝인가요? 아, 짜불랑 물에 소금 뚝치 위였어. 그러니까 소금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 짬을 더 넣으면 되죠, 뭐. 그렇지. 우리는 항상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아, 이렇게 해서. 아, 물을 조금 넣네요. 아, 육수가 너무 빠지세요. 들깨를 넣으려고. 아, 들깨를 넣으려고요? 아, 수롱님, 이거 뭘 넣는 거예요? 들깨가루. 아, 들깨가루로 이렇게. 망쳤어, 들깨가루. 아. 와, 이렇게 해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와. 자, 여기 이렇게 들깨를 넣고 망초 때 볶음을 했어요. 들깨를 넣고 망초 때 볶음을, 여러분. 와, 너무 이쁘다, 진짜. 자, 이렇게 완성시킵니다.
거기다 이렇게 깨만 하나 뿌리면 뭐 이거 금상첨화입니다. 이제 완성됐습니다. 우리 먹겠습니다 이제. 자, 저희가 이제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거는 뭐라 그랬죠? 망초떼를 들깨 가루로 볶아서 이렇게 한 거고, 요거는 아, 저 이거 몰래 훔쳐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게 망초떼 고추장장 아치인데 여러분 이거 안 담그면 정말 올해 이거 넘기시고 못 담그시면 후회 하실 거야. 너무 맛있어서. 사장님 어떠세요? 맛이? 쫄깃쫄깃 맛있네. 그죠? 아, 저도 이렇게 쫄깃한 맛 처음 봐요. 정말 매력 있더라고요. 와, 이거 뭐라 그럴까? 90원. 네. 90원. 고소하이, 그럼. 아, 고소하단 뜻인가요? 아우, 그리고 이 양념 맛이 좋아서, 요렇게 또, 어? 숭늉에다가 밥 한 숟가락 말아서. 와, 요거는 마늘과 마늘종장아찌.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거죠, 다. 그리고 요거는? 무장아찌. 아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장아찌 맛있더라고요. 나도 이게 제일 좋아. 너무 맛있어요. 예, 저도 이 무장아찌를 제일 좋아해요. 요거. 아, 진짜 이게 괜찮네요. 맛있다. 나누리에서 주신 이거 계란. 그다음에 이거 덤불렁 김치. 와,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어떤지. 앉아서 드시죠. 나빠요. 나는 이 진짜 네. 나물 중에 이거 지징계가 아니라 망초떼예요. 망초떼 나물 이거 들깨에고 볶은 게 제일 맛있어. 요때 안 드시면 진짜 이거 후회하셔. 진짜 저는 이 장아찌 이것만 갖고 이제 삼시세끼 먹게 생겼어요 지금. 요거랑 저는 이 무를 좋아하고 이 망초대도 한번 먹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바삭하게 마른 게 더 쫄깃해요. 이게 맛있으면 사사 늘 올라야 되겠네. 맛있다. 맛있다. 어머,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시기 바래요. 망초대 가져간 거 여러분 주문 오늘 다 이제 배달된 것들 요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올려달라. 나물로도 간장장아찌는 간장장아찌는 간장장아찌대로 또 이렇게 맛있으니까 여러분 간장장아찌도 한번 보여주실 걸 잘못했다. 예, 다음에 물주기. 예, 그래요. 간장장아찌도 담그는 거 여러분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